맥스에 옵티마이즈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모디파이어로 존재하는데 면을 최적화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 면을 최적화시켜 주지 않아요. 줄여줍니다. 네. 그래서 보신 것처럼 자, 요 왼쪽 플레인 선택하면 5120개예요. 요거는 요 세팅하는 방법 키보드 7번 누르면 되는데 여기 플러스 누르셔가지고 컨피규어 뷰포츠 가시면은 여기 스태틱스 있죠. 여기에서 폴리곤 카운트 그 다음에 토탈 플러스 셀렉션 왼쪽에는 현재 이 오브젝트 이 현재 이 씬에 들어와 있는 모든 폴리면 개수를 보여주고요. 이쪽에는 여기를 요걸 체킹하면 이쪽에는 현재 선택된 오브젝트의 폴리 그 다음에 버텍스 개수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특히 이제 게임할 때 이런 걸 많이 이걸 활성화시키는 게임 모델링 작업을 해요. 게임할 때가 아니라 게임 데이터 모델링 할 때요. 예. 그래서 특히 이제 그 게임하고 올 때 애니메이션 할 때는 쓰질 못해요. 면이 다 깨지기 때문에. 그래서 인테리어나 게임 그 배경 아니면 디테일이 세밀하지 않은 그러니까 좀 멀리 있는 그렇죠? 뭐 게임이나 아니면 인테리어 같은 거 할 때 디테일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데이터에 모델링 데이터에 이 옵티마이즈를 적용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시면은 모르겠죠? 그죠? 예. 예.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는 여기 왼쪽 거는 옵티마이즈 적용하기 전 얘는 옵티마이즈 적용 후 2400 반으로 면 개수가 확 줄어요. 그죠? 이렇게 그 모델링 데이터의 모양은 변형시키지 않으면서 그래서 요 페이스 트래시를 올려주면 예. 여기 좀 살짝 면이 변형이 오죠. 그죠? 근데 요거는 렌더링하면 또 안 깨져요. 2070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수치가 높을수록 많이 깨진다. 이렇게 와자자작 다 깨쳐버리죠. 0 하면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0.2나 3 정도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0.2로 작업을 할게요. 나머지는 안 건드리셔도 돼요. 괜히 건드리면은 더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예, 미리 비포 애프터 있죠. 예, 이렇게 2625인데 페이스가 5120개인데 2414로 예, 줄었다. 아, 여기 이렇게 딱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죠?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일단, 뭐, 모델링까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플랜 하나 만들고요. 퍼스펙티브에서 예, 플랜 하나 만들고, 세그먼트는 44, 기본. 예, 44. F4 와이어프레임 보이게 한 다음에 레귤러라이즈 밑에 제가 링크 걸어 드릴게요. 레귤러라이즈 강좌도 있어요. 레귤러라이즈는 에디트 폴리에서는 안 돼요. 에디터블 폴리에서 작동됩니다. 그래서 컨버트 투 에디터블 폴리로 바꿉니다. 키보드 4번 폴리 모드 누르셔서 컨트롤 키 누르고 선택합니다. 동그랗게 만들어 준다는 의미예요. 오른 버튼 누르시면은 레귤러라이즈 이게 보입니다. 클릭하면 이렇게 동그랗게 돼요. 그래서 오른 버튼 베벨 누르셔서 왼쪽 버튼 드래그를 하고 안쪽으로 뺀 다음에 마우스 놓고 위아래로 움직이면 이렇게 뭐가 깎여요. 이렇게. 자, 키보드 요 상태에서 Shift 누르고 요 에지 모드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컨트롤 키 누르면 면 선택된 모든 에지가 선택되는데 Shift 누르고 에지를 누르면 바깥쪽만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여기는 어떻게 합니까? 예.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예, 테두리를 다 선택합니다. 이렇게. 여기도요. 이렇게 클릭. 예. 하시면 체인퍼를 이용해서 얘를 모를 깎습니다. 체인퍼 모디파이어 쓰지 말고 쓰죠. 조금 이렇게 올려주십니다. 살짝 네,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여기 버텍스에 무슨 일이 있는지 볼까요 한번. 아 여기 선택을 안 했네요. 그죠? 선택이 돼 있는데 잠깐만요. 키보드 1번 버텍스 모드에서 이상이 없는데 어디는 삼각형이 되고 어디는 사각형이 되네요. 자 보세요. 오른 버튼 체인4의 세팅박스 선택하고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오케이 누르시면 건너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키보드 1번 버텍스 모드에서 두 개를 이렇게 드래그합니다. 오른 버튼 컬랩스는 뭐냐면 웰드긴 웰드인데 서로 떨어져 있는 두 버텍스를 가운데로 합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럴 때는 타겨들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딱 가운데로 모아주는 게 제일 좋죠. 여기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그죠? 예,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모아지는 게 제일 좋아요. 그죠? 그러면은 얘랑 얘랑. 그러니까 얘는 0, 그리고 얘랑 한 1억 킬로미터 떨어져 있다. 두 개를 선택하고 클랩스를 누른다 그러면 5000km에서 딱 가운데서 붙는 거예요. 네. 이렇게 오른 버튼 클랩스. 너무 제가 황당한 예를 들죠. 네. 굳이 뭐 1억까지. 아, 여기 또 뭐가 잘못됐는지. 네. 아, 여기 또 이렇게 하죠. 얘는. Alt-C 아, 그죠? 버텍스 모드에서요. 선택. 여기 또 선택. 이렇게. 그리고 오른 버튼 커넥트 해서 이렇게 연결합니다. 얘를 얘는 타겟 엘드해야겠네. 그죠? 모양이 지금 어긋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타겟 엘드해서 다시요. 타겟 엘드. 이렇게 해서 여기로 이렇게 가져가면 모양이 안 깨지면서. 그죠? 얘도 타겟 엘드해서 이렇게 가져가고요. 그죠?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드래그해서 오른 버튼 컬랩스. 혹시 여러분도 작업하다 이런 에러가 날지 모르니까 제가 이런 에러도 이렇게 이렇게 수정하는 방법을 제가 계속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오면 되는 겁니다. 자, 버텍스 모드 빠져나오고 터보스 모드를 주죠. 이렇게 한 3 정도 줍니다. 그러면은 토탈 5248, 5248 그죠? 뭐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를 Shift 눌러서 복사를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Modify 리스트에서요. OP 딱 치면 옵티마이즈에 갑니다. 이렇게 옵티마이즈 있죠? 클릭하면 기본으로 4.0이에요. 무지 세죠. 318개예요. 그래서 F4 눌러서 와이어프레임에서 보이면 보시면 뭐다 깨져 보입니다. 요거를 수치를 착착착 내려서 괜찮을 때까지. 요거는 모델링 데이터 크기, 그 다음에 형태에 따라 달라요. 이 수치는. 그러니까 이 페이스 트래시를 이게 수치를 뭐, 아, 0, 옛날에 선생님이 0.5 했더니 됐더라. 0.0, 0.3. 이게 아니에요. 눈으로 봐가면서 최적, 구분을 못하겠네?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살짝 좀 이렇게 깨진 면이 보이죠? 이런 거. 그래서 다시 좀 더, 내려서. 한1.5 정도, 아까 1.3 정도 할까요? 예, 이렇게. 예. 살짝 이런 면들이 깨져 보이는 건 렌더링할 때 괜찮아요. 이런 거는. 그래서 여기는 선택하면 5248개. 여기, 그죠? 얘를 선택하면 1474개. 그래서, 인테리어 할 때, 구부러져 있거나 막 이런 애니메이션 할 때는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저 F4 와이어프레임 보이게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테리어나 게임 배경 이런 거할때 면수를 줄여야 되는데 오브젝트의 변형을 주고 줄이 저, 주, 변형을 주지 않고 이렇게 말을 더듬어요. 변형을 주지 않고 면수를 줄이고 싶을 때 이런 옵티마이즈를 써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딸랑 이런 한계 요거 갖고 옵티마이즈 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씬이 복잡해지면 맥스 데이터가 커지고 그다음에 렌더링 시간도 길어지고 뷰포트 화면도 느려져요. 그죠? 그래서 면이 이렇게 복잡할 필요 없는 이런 데는 평평하잖아요. 이런 데. 그죠? 이런 데 여기 보면 면이 막 복잡하죠. 요런 데만 면이 많으면 돼요. 이렇게 꾹 휘어져 있는데, 구부러져 있는데. 요런 데는 면이 없으면 깨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여기 형태를 유지하고 요런 빈 곳은 다 면을 없애 버려 가지고 그 면의 변형 없이 그 디테일의 변형 없이 면을 줄여서 최적화시켜주는 그런 기능이 옵티마이즈 모디파이어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